안녕하세요. 드럼머준 이준현입니다. 오늘 이제 소개할 그 스네어의 리뷰는 이제 포크파이어에서 나온 이제 패티나 브라스 14의 6.5짜리 이제 스네어입니다. 이 스네어는 제가 그 뭐지, 좀 따로 좀더 커스텀을 했거든요. 기존에 나온 제품들보다. 그래서 조금 사운드 차이가 조금 있어요. 이제 기존에 이제 제가 다른 이제 유튜브 올리면 그 기존 이제 링크들 이제 사운드 샘플들 이제 그거랑 비교해드리면 좀더 오버톤이 좀 잡혔어요. 그 러그 쪽에 요끈 이제 파라코드 이제 끈 처리를 좀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나 이제 여기 보면 손잡이 부분, 예, 도장이 벗겨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후프나 러그 부분을 안 잡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손잡이 부분을 또 달았거든요.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사운드에도 좀 이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했었고, 이 스네어의 기본 사양은 일단 브라스 1mm 브라스 실이고요. 그리고 전부 다 이제 하드웨어들도 전부 다 이제 브라스에 크롬 도금 이제 된 그런 하드웨어들이고, 얘가 2mm 후프였나 그랬을 거예요. 2mm 플랜지 파워후프. 예, 파워후프 플랜지 후프 그거고, 예, 뭐 딱히 뭐 다른 건뭐더 설명드릴 게 없고요. 그리고 일단 이 녀석의 특징은 이제 패티나라는 게 이제 부식되다 뭐 그런 뜻이에요. 그래서 보면 이제 표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, 예,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은, 예, 요즘 녹슨 것 같이 그런 건데, 이제 이 제품 특징상, 이 핀시의 특징상 이제 똑같은 핀시가 안 나와요. 조금씩 다르거든요.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다른 파트 분들, 이제 다른 기악, 이제 드럼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, 이제 그분들한테 좀 많이 이제 물어보거든요. 오늘 스네어 톤좀 괜찮냐고. 물론 제가 또 이렇게 뭐 이것저것 헤드도 갈고 뭐 이렇게 해가는데, 전에 이제 소노 SQ1이 다른 파트 분들이 들으셨기에는 되게 또 괜찮았었거든요. 근데 그 뒤에 예, CHS 커스텀, 그때 제가 2패로 만들어진 7.5짜리가 있거든요. 그거랑 이제 괜찮다고 반응했던 게 바로 요, 이제 패티나 요거였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, 기본적으로 팡팡대는 성향을 좀 가지고 있고요. 브라스라 또 밝기도 하고, 그리고 일단은 내가 내고 싶은 소리대로 끝까지 어느 정도 올려도 완전 막 두들겨펴도 소리가 좀 깨지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디까지나 이제 공간이나 이제 사용자분들의 터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거니까요. 그거는 이제 염두를 좀 해주시고, 이제 여태까지 제가 쳤던 그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서 그렇게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한번 들어보실까요?
네, 잘 들어보셨죠? 정말 참 마음이 많이 가는 녀석이네요. 제가 자주 쓰는 악기가 요새 스네어 라인업이 소너 SQ1 그리고 CH 커스텀의 이제 이페 7.5짜리 제 커스텀 스네어 그거를 이제 제가 주력을 많이 썼었는데 앞으로 요 녀석도 좀 주력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제가 13년 전에 처음 썼던 이제 스네어가 포크파이 스네어예요. 그래서 그때 입고 있다가 이번에 어떻게 좀 기회가 돼가지고 요 패티나 브라스를 또 써보게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가격도 일단 너무 착하고 가격이 일단 너무 착해서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사실 제가 가격대 뭐 사실 비싼 악기 쓸수록 또 좋은 건데 제가 조금 이제 생각하던 사운드랑도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잘 쓸 것 같아요. 일단은 요 이제 옆에 있던 파라코드 요 끈 한 거를 좀 나중에는 좀 벗겨보려고요. 왜냐면 전 처음에도 써봤고 이걸 묶고도 써봤으니까 사운드 갭이 좀 있거든요. 근데 아마 이렇게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오버턴이 조금 전반적으로 좀 주니까는요. 레코딩 때도 너무 잘 쓸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이걸 빼더라도 예. 숨 폭이 넓으니까는 라이브 때나 녹음 때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예. 저렴한 가격대에서 괜찮은 스네어 찾으신다면 50만 원대, 60만 원대 정도 선에서 이제 내가 소리도 어느 정도 괜찮고 좀 예쁜 스네어를 좀 찾고 싶다. 그러면은 이 포크파이 레티나 브라스 요 패티나 브라스 레티나란다 계속 패티나 브라스 요 스네어를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요새 주력으로 쓰고 있는 모델들이 다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. 근데 재질들이 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보면 다 그래도 제가 쓰는 저는 그래서 메이플을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요. 그래서 나중에 와이어 갈 것도 한번 또 리뷰를 해볼 테니까는요. 예, 포크파이 패티나 브라스 요거 좀 물건인 것 같습니다. SQ1도 그렇고 CHS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커스텀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 드려봅니다. 지금까지 드러머준 이준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